2009년 어느 날 밤 에딘 리스트라고 하는 19살의 플루트 연주자가 작은 도시 트리게 도착하고 4m 높이의 박물관을 창문을 깨고 들어가 새 299마리를 가방에 담아 유유히 빠져나와 기차에 오릅니다. 그는 그로부터 500일 동안 잡히지 않고 지냈습니다. 2년 뒤 이 책의 저자 커크 윌리스 존슨이 낚시를 하던 중에 플라이 낚시 가이드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우연히 전해듣게 되는데요. 한 청년이 영국의 트링 박물관에서 박제로 된 멸종위기종 새 299마리를 훔쳐서 달아났으며 500일이 지나서야 잡혔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났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책의 저자인 커크 윌리스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299마리의 새들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으며 훔친 사건 이후 에딘 리스트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한 299마리의 새들 중에 사라진 새들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과정에서 저자 커크 윌리스는 5년 동안 에딘 리스트를 비롯해서 주변 인물들을 취재하고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깃털에 얽힌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에드윈 리스트는 왜 깃털을 훔쳤을까요? 에드윈 리스트는 연어플라이 타행이 취미생활이었는데 자신의 취미생활에 사용할 더 화려하고 멋진 깃털을 찾고 있었죠. 희귀할수록 그것에 집착하게 되자 자신이 원하는 깃털을 손에 넣기 위해서 박물관에 침입했던 것입니다. 이 에드윈 리스트는 플라이 낚시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단순히 연어플라이 아트타행에 빠진 덕후였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다른 혹은 빅토리아식의 타행을 구사하려면 완전히 구하기 힘든 깃털이 필요했죠. 그래서 박물관에 깃털을 훔친 겁니다. 하지만 그는 깃털을 훔치면서도 자신이 훔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깃털의 아름다움을 세상 밖으로 꺼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새를 훔치고 나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까지도 에드윈은 훔쳤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인류가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들로 치장을 했고 그로 인해 새들이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그러한 인식이 깨달자 운동으로 버려지고 더 이상 새의 멸종된 상황을 막으려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연을 소유하고 돈벌이 대상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역사적 고증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커크 윌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라크 난민을 미국에 정착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집념으로 플라이 낚시 타잉 마니아들을 만나면서 파헤치는 대목을 보면 정말 이게 범죄 스릴러인가 아니면 추리소설인가 할 정도로 분간할 수가 없는데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에세이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낙엽이 빨래지는 이런 추위가 시작되는 가을밤,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새삼 플라이 낚시 타잉에 대해서 좀 나름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플라이 낚시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고찰이라고 할까요? 그런 즐거움을 또 한편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책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동영상은 아이폰 11 프로의 신기능인 민모지를 가지고서 제 캐릭터화를 시킨 화면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